부산 어청도 앞바다에서 어선이 뒤집혀 어미 5명이 실종됐다가 4명이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어선이 대형 예인선의 예인줄에 걸려 일어났는데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익산과 김제, 완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이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군산시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협력업체들의 일감 확보를 돕기 위해 물류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군산 어청도 앞바다에서 5명이 타고 있던 소형 새우잡이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선장인 56살 권모 씨는 실종됐지만 4명의 선원은 뒤집힌 배 안쪽에 생긴 에어포켓에서 2시간을 버텨 구조됐습니다. 네, 생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순간에도 선원들은 구조대에게 가장 연장자인 형님을 먼저 꺼내달라고 애틋한 동료애를 발휘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9톤급 새우잡이 배가 예인선 밧줄에 걸려 뒤집힌 건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몇 명 있어요? 사람 수대로 두드려주세요! 네 번의 울림, 네 명의 생존이 확인된 순간입니다. 살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무섭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2분 뒤면 옵니다, 2분! 네 명의 선원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건 이른바 에어포켓 덕분입니다. 뒤집어진 배 안쪽에 공기가 있는 이른바 에어포켓에 모여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서로 껴안고 버텼습니다. 누가 올 것이다. 누가 오면은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물만 그냥 안 차오르기만 기대하고 있었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두 명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춥다니까 서로 껴안고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도 선원들은 가장 나이가 많은 형님을 먼저 꺼내달라며 마지막까지 동료애를 발휘했습니다. 그럼 앞에 계신 분이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니까 그분 먼저 이렇게 빠르게 데리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59 맏형부터 42 막내까지 선원 4시 차례대로 구조된 건 배가 뒤집힌 지 2시간 18분 만이었습니다. 네 번째 생존자 구조 완료. 네 번째 생존자 구조 완료. 생존자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했지만 건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배에 올랐던 선장 56살 권모 씨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조류에 휩쓸렸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번 사고는 이 새우잡이 어선이 인근에 있던 예인선의 밧줄에 걸리면서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예인선과 어선이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8톤이 채 안 되는 새우잡이 배 진성우는 때마침 바지선을 끌고 가던 118톤급 예인선 예인줄에 걸려 뒤집혔습니다. 예인선과 바지선이 200m가 넘는 밧줄로 연결돼 있었는데 진성우 조타실 선체가 여기에 걸린 겁니다. 저는 갑자기 그냥 시간에 그냥 뒤집어지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다 선원방으로 다 밀려지는 거예요. 예인선과 끌려가는 선박은 제법 거리가 있는 만큼 눈에 잘 띄도록 안전 표지물을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선박의 거리가 200m 이상인 경우 예인선은 뱃머리와 좌우, 배꼬리가 눈에 잘 띄도록 등을 달고 예인등과 마름목골 표지물도 설치해야 합니다. 끌려가고 있는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각은 오후 7시 13분으로 아직 일몰 전입니다. 이 때문에 실종된 진성호 선장이 예인선 주위에서 지켜야 하는 피항 의무를 충분히 지켰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인선 선장이나 어선 선장이 두 명 다 각별히 신경을 썼어야 됩니다. 서로 이게 어떤 안전을 준수를 했는지 안전 준수 의무를 확인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해경은 예인선 선장 55살 이모 씨를 불러 해사안전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정밀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의 5개 시군이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세 번째 도전만에 성공한 것인데요. 말산업 발전과 이에 따른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북에 있는 승마시설은 장수 승마장 등 모두 23곳에 이릅니다. 기전대학과 마사고 등 3개 학교에서는 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300여 명이 승마를 즐겼습니다. 많이 이제 대중화가 돼가고 있으니까 저희는 뭐 걱정 안 하고 그냥 말만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전북의 말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익산과 김제, 완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이 정부의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세 번째 도전만의 성공으로 전국에서는 제주와 경북, 경기에 이어 네 번째 지정입니다. 지난 2013년 말산업 육성 계획을 세워 지금까지 560억 원을 투자해 말산업을 육성해온 전라북도는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내년까지 100억 원을 더 투자해 승용마를 구입하고 승용마 생산 기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승마 체험관을 건립하고 승마 체험 농촌 테마 마을을 조성하는 등 말 체험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5개 시군과 말산업 전문가 협체를 구성하여 차별화된 말산업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습니다. 하지만 특구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액이 50억 원에 불과하고 전국에서 네 번째 지정이어서 지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전북이 말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GM과 현대중공업의 군산협력업체들이 일감을 따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울산과 부평까지 가서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 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이 업체들에게 물류 비용을 지원하기로 해 일감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은 뒤로 협력업체들은 멀리 떨어진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 일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원가의 5%에서 10%를 차지하는 물류 비용이 큰 부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5% 정도에 불과해 수주를 하더라도 물류 비용을 빼면 손에 쥐는 게 없습니다. 업체들 입장에서 사실상 마진이 지금 5%도 안 되는데 물류비가 5% 이상 된다는 얘기는 곧 원가 이하로밖에는 딸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군산 조선소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시는 협력업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자동차와 조선 등 지역 협력업체 160여 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업체들은 일감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지만은 새롭게 조금 조금씩 일을 외지로부터 갖다 함으로써 불꺼진 산단에 그 새로운 활로가 개척이 되고 군산시는 물류 비용 부담 외에도 협력업체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그 지원책, 그다음에 우리 기존의 그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책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사업 발굴을 해서 우리가 군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물류 비용 지원이 위기에 처한 지역 업체들에게 담비가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붕괴 위험이 높은 익산 평화육교에 재가설 공사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차량이 통제됩니다. 익산시는 오는 14일부터 평화육교 해체 작업에 들어가 2020년까지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할 방침이며 공사 기간에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 우회도로를 운영합니다. 익산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에는 정부 지원과 시비 등을 포함해 모두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고창군 심원면과 상하면의 갯벌 복원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고창 심원면 갯벌은 방치된 폐염전 등을 되살리고 상하면 갯벌은 바닷물이 들고 나는 걸 막는 폐방조제 등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갯벌 복원 지역에서 종폐 살포 등을 확대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 시장군수의 핵심 정책과 운영 구상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고창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고인돌 유적이 있는 곳인데요. 유기상 군수는 고창이 당시 한반도 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랑스러운 고창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창경 기자입니다.
6이상 고창군수는 민선 7기 슬로건을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으로 정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고인돌 유적을 품은 고창을 다시 한번 최고의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찬란했던 문화로 꼽혔던 지구상에서 으뜸이었던 고창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 우리 손으로 다시 한번 수도를 만들자. 이를 위해 농생명 식품산업과 역사문화관광 두 가지를 100년 먹거리로 삼았습니다. 우선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농수축산업 부서를 수석국으로 승격시키고 고창쌀 전국 브랜드화와 농민수당 지급, 어민, 어업권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창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고창읍 역사문화관광타운 조성, 고창에 맞는 레포츠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거든요. 어느 지자체나 역사문화관광 뭐 얘기하잖아요, 농업. 이 부분은 고창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눈높이는 세계 글로벌 시장에 맞춰서 가면은 이 승부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이 변하기 위해선 공직자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인사청탁을 뿌리 뽑고 공직기강을 세워 보람 찾을 수 있는 공직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전북에서 야생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완주에 사는 82살 여성이 야생 진드기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북의 야생 진드기 감염병 환자는 8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5명은 숨졌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산일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옷을 입고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물 583호인 전주 객사의 서쪽 건물 서익헌이 안전에 문제가 제기돼 전면 철거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5년 안전진단 결과 건물의 뒤틀림 현상이 심각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20억 원의 예산을 세워 내년 하반기부터 철거에 들어가 2020년까지 복원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군수 후보를 돕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완주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6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잠적했다가 최근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도주 기간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파트에서 추락했다고 신고한 뒤 사라진 30대 남성이 사고 발생 18일 만에 자진 귀가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정읍시 연지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26살 지모 씨가 추락한 뒤 자취를 감춘 남편 34살 김모 씨를 어제 오전 전주의 한 PC방에서 발견해 가족의 설득 끝에 귀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아내와 다투고 방에 들어간 뒤 사고가 났고 충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해 그동안 찜질방과 PC방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익산이 22, 전주 12.6, 완주 10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32도 등 30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1도 안팎을 보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